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어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의 관련 사건 중에서요,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거의 얘기가 없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입니다. 이거는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재명의 거액의 변호사를 대납해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었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 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요. 지금 초점은 대북 불법 송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의 휘발성이라든가 죄질로 봐서는 북한에 불법적으로 돈을 건넸고 거기에 이재명이 연루돼 있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한 죄가 되겠죠.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 이것도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요, 아주 핵심적인 정황이 유동규 씨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법률적 조력을 해준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쌍방울이 전환사채 CB를 발행해서 그걸로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은 변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호사로 지목된 사람이 이태형 변호사인데 그러면 이재명과 이태형은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제까지 고개 좀 수수께끼였는데요. 그 수수께끼가 아주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유동규 씨를 통해서 풀렸는데요. 오늘 중앙일보가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태형 변호사를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018년에 소개를 시켜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은 이재명은요, 그 친형 강제 입원시켰다. 경기도지사 TV 토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이게 기소가 됐거든요.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면 그 기소가 되면은 아이고 자칫 잘못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경기도지사 이것도 떨어지고 대선 출마도 못하고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변호사를 좀 구해야 되는데 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유동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재명을 위해서 내 앞으로 10년을 바친다,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세뇌를 하고 있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는 어떻게든 자신의 주군인 이재명의 이런 공경을 헤쳐나가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모 씨에게 아이고 지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호사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좀 좋은 사람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이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태형은요, 1967년생이고 고려대학교 법대에 나왔고요. 사법연수원 24기예요. 그런데 요때 마침요, 2018년 7월에 이태형이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마지막으로 해서 검찰을 나와서 이제 막 따끈따끈한 변호사로 변신을 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아 지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 이태형이라는 사람 검사 출신이고 아주 그 공안계통으로 그 수사 오래한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아주 좋지. 근데 검사 출신이면 변호사비 수임료 좀 많이 줘야 될 텐데 선임료가 좀 비쌀 텐데 비용이 좀 걱정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 유동규가 다시 이태형을 소개시켜 준 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 너무 지사님 하지 마시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과 이태영이 만나게 됐다.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자리에는 유동규도 배석을 했고요. 이태영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 나중에 법무법인 M 거기에 같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자신의 고려대 법대 동기이자 또 검찰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는 뭐 변호사 선임료 이 돈 얘기는 안 나왔고 주로 뭐 환담을 나눴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요 경기도지사 공관 만찬이 있고 나서 2018년 10월에 이태영이 이재명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고요. 또 요때 이재명 사건뿐만 아니고요.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건 그 사건 변호인으로도 선임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이태영이 이 이재명 사건, 김혜경 사건 변호사로 선임되자마자요. 엄청난 성과를 올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2018년 12월 11일에 수원지검이요.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건 이거를 증거 불충분으로요.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018년 4월에 그해 6월에 있던 전국 지방선거 그래서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됐는데 그때 이 친문의 핵심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 이재명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명 측 그 해경군 김씨 그 사람이 전해철은 그 당시에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자한당과 손잡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해경군 김씨가요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그 특혜 취업한 것이다 그 의혹도 제기해서요 대깨문들이 이 해경군 김씨 하면요 거품을 물고 막 그 화를 낼 정도로 아주 공분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해철 그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열받죠. 그래서 그 대깨문들이 궁찻사 해경궁의 그 신저기를 찾는 사람들 진짜 누군지를 찾는 사람들 궁찻사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활동해 가지고 그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다 해가지고 고발한 사건이에요. 이 1차 수사를 경찰이 했는데 경찰이요 2018년 11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수원지검으로 왔죠. 그런데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때부터 이거는 혐의 입증 충분하다 혐의 입증 충분하다 이게 자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김혜경과 그 트위터상의 해경군 김씨의 공통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요 트위터 게시글 4만 건이나 전수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 이 트위터 해경군 김씨 계정을 운영한 그 정황이 또렷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해경군 김씨와 김혜경 그 파악된 신상 정보도 매우 유사하다. 둘 다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고 수라에 아들 두 명을 두고 있고 휴대폰 번호도요 010-37-00-4산대 그것도 같다라는 거예요. 국번의 앞에 두 자리 또 마지막 번호의 뒤에 두 자리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경군 김씨하고 김혜경 씨가요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 그 다음 휴대전화를요 삼성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거 요게 아주 또 똑같다는 거예요. 2016년 7월 중순경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 삼성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는데 해경군 김씨 트위터상에 그런데 당시 성남시 분당구에서
그런 식으로 삼성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사람이 김혜경 씨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 정도 되면 거의 빼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고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그런 건데, 그런데 나중에 검찰이 수원지검이 이거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해경군 김 씨가 트위터상에 김혜경이라고 하는 직접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 트위터 쪽에요. 예, 이게 김혜경이 맞느냐,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이 맞느냐, 이거를 그 저기를 확인을 요청했는데 트위터에서 개인정보 뭐 줄 수 없다 그걸 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사무실하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그때 김혜경 휴대폰을 사용하던 휴대폰을 확보하는데 검찰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왜 이게 이태영의 혁혁한 전과냐 그러면요, 이태영의 그 주요 경력을 보면요, 이태영이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2010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2014년에 수원지검 형사부장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태영은, 이 공안은요 어떤 거냐면 선거법 사건 또 간첩 사건 이런 게 이제 공안이에요. 그런데 이태영이 바로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도 하고 형사 4부장도 하고, 수원지검이 아주 자기한테는 가장 친숙한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아니 왜 그 김혜경 휴대폰 사용하던 휴대폰 그 아이폰만 딱 확보를 했어도 이게 빼박으로 그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인지 아닌지 그 확인 간단했을 텐데 왜 그걸 못했을까? 일부러 안 찾은 것처럼 한 거 아니냐, 일부러 안 찾은 거 아니냐, 못 찾은 걸로 보여졌지만 일부러 안 찾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태영이 이 해경군 김씨 변호를 맡으면서 수원지검 내에서도 기류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아 이건 기소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특정이 안 되는데, 김혜경이라고 특정이 안 되는데 이거 기소했다가는 공소 유지하는 데 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요, 결국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의심은 되나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다 딱 특정할 만한 그 빼박 증거는 없다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했던 이태형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요, 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요 뭐를 수사하고 있었냐면 친형 강제 입원시킨 사실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근데 요 같은 시기에 해경군 김씨는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예, 요 친형 강제 입원권은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태형 보니까 성남지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요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고, 예, 이 성남지청에서 했던 친형 강제 입원 거짓말 사건 여기 기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 다음에 이태형은요 이재명 그 선거법 사건 그 1심 2심 3심 파기 완성심 이 네 차례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30여 명의 변호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안부장 출신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권순일의 도움으로 기사회상을 해서 대선 출마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죠. 법률지원단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요, 이태형이요, 재밌는 게, 2019년 말에, 2019년 12월에, 그때 쌍방울이, 남성 속옷, 트라이, 쌍방울이 여성 속옷, 비비안을, 그걸 인수합병합니다. 인수합병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근데 매출액이 3배 이상 높아서 멸치가 고래를 잡아먹었다 하는 건데, 그때, 비비안 사회이사로 들어갑니다. 2019년 말에 비비안 사회이사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깨시민 그쪽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쌍방울 전환사채 20억이 이태영한테 간 게 아니냐. 이태영이 해경군 김씨 사건에서도
이 혁혁한 공론을 세웠고, 선거법 사건, 여하튼 이재명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영에게 비비안 사회이사, 그 사회이사 해봤자 뭐 한 달에 뭐 한 4,500 나올 정도라고 보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20억을 쌍방울 전환사채로 준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요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유동규 씨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돈 없다고 난리를 쳐서 데려온 변호사인데 제대로 돈을 줬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이태영이요, 중앙일보가 유동규의 이 주장을 듣고 이태영 변호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당시 지사가 변호사 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소개해 준 분이 있는 건 맞다. 그리고 도지사 공관에 간 것도 맞지만 유동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과의 첫 만남이 그 도지사 공관이었는지, 그때 자신의 동료인 이남석 변호사를 같이 데리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서 그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먼저 이재명이 얘기를 꺼내길래 다른 변호사들 주시는 만큼 주시면 된다 그랬더니 1200만 원을 받았다는데, 이거요, 1200만 원 굉장히 싼 겁니다. 이거요, 따끈따끈한 이제 그 공안 부장 출신의 그 검사가 이제 옷 벗고 나와서 이걸 맡았다? 최소 5천입니다. 선임료 최소 5천인데 이것도 1200 받았다. 이 1200 받고 이걸 끝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몇 천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죠. 예, 이래서 이재명이 대선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김성태가 이제 태국에서 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남겨진 사람이 하나 있었죠. 쌍방울의 금고직이라고 불려지던 김성태 회장의 전 매제죠. 인척이기도 했던 김태원 씨. 김태원 씨도 이제 김성태보다 좀 늦게 귀국해갖고 검찰 조사를 받고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요 김태원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 조사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사한 내용이 지금 밖으로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미 그 금고직이 김태원 씨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태영에게 이게 갔는지 이미 검찰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황과 증거를 다 수집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대장동 뭐 이렇게 됐지만요, 앞으로 이 대북 송금권도 남아있고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이것도 본격적인 시작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